아멜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욱의 열카 3 야구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의 주제는 직업의 세계. 예. 선수, 프런트, 감독, 해설위원, 심판 빼고 다 해본 우리 KBSN의 장정석 해설위원과 함께 2020 시즌 초반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야구 직업의 세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극한 직업이야, 내가 봤을 때. 극한 직업 특집이에요, 오늘. 예. 아니, 해설. 야, 저는 두 번 하셨잖아요. 네. 와, 해설을 위해 태어난 남자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아, 너무 티나는 거 아닙니까? 에이, 나 진짜. 사회생활. 아, 근데 네. 제가 사실 처음부터 좀 힘들어 했던 게 뭐냐면, 네. 너무 어려워요. 뭐 알럽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알럽 베이스볼. 예, 네. 알럽 베이스볼도 그렇고 해설도 어쨌든 생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제가 계속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장성우 위원한테도 그렇고 이강윤 캐스터님한테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아. 저희도 못해요. 아직 상담으로 나오신 거예요? 뭐 약간 좀. 네. 팁을 좀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리를 잘못 잡으시고. 네. 해설이란 무엇인가? 우리 장성호 의원. 아,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뭐 중계하고 그러면 맨날 저기 뭐 팬분들께 욕먹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5월 8일 어버이날 네. 저녁에 네. 고척돔에서 키움 경기를 중계석에서 네. 처음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이죠. 야, 현장 중계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묘하셨을 것 같은데. 묘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주차장 들어가는 길은 뭐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갔었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아, 이런 길이 있었나? 통로가 다르니까. 네네. 그 방송부스 올라가는 길에 이제 좀 이 심장이 공탁공탁 뛰면서 긴장감이 많이 왔었고. 근데 그날 장성우 의원이랑 같이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도와줘가지고. 뭐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장성우 의원을 사실 2002년, 3년, 4년도 기아 때 이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팀메이트셨죠. 예,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독하기 전도 그렇고 감독을 하는 시간에도 그랬고 어떤 선수들이 가져야 할 그런 루틴이나 그런 것들은 장성우 의원한테 배운 것도 저는 이야기를 선수들한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일찍 간다고 가는 시간대에도 장성호 위원은 항상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가 아니면 뭐 특타 이게 전체적인 훈련 스케줄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는 훈련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 보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3안타 4안타를 치는 경기를 하고 나서도 매일 마치 장성호 의원은 그게 루틴인 것처럼. 근데 몇 년을 봐오니까 그게 루틴이더라고요. 하루도 그렇게 안 하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네, 후배였지만 굉장히 네. 잘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근데 저희 장 의원님께서 디테일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저희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네. 야구장에 일찍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KBO 리그 2020 시즌 첫 주가 끝났습니다. 10개 팀을 다 봐야 하는 해설위원으로서 시즌 초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롯데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안치홍 선수의 FA 영입 효과가 굉장해요. 제가 볼 땐 그 안치홍 선수 효과가 손아섭, 이대호 이 두 선수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건 사실 작년 시즌 중반에 성민규 단장을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허문회 감독이 11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 이제 뭐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됐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떤 그 팀 분위기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롯데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편해 보이거든요.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간의 어떤 신뢰가도가 좀 쌓였다라는 느낌?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인터뷰에서도 선수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뭐 존중을 해주고 이런 존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간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신뢰도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저는 이런 경기력, 좋은 경기력에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돌풍이 예상이 돼요. 긴 시즌을 치르는 야구라는 스포츠의 경우에 선수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닝 스피릿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우리가 따라잡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강팀이 되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롯데 더그아웃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사실 롯데가 작년 시즌 최하위를 또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단번에 이 흐름을 바꾼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좀 밟히는 팀, 아, 어떡하냐 싶은 그런 팀, 혹시? 지금 느낌적으로는 삼성 그리고 하나도 좀 걱정이 되고요. 왜 그런지?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타선 공격 라인업을 보면 일단 장타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테이블 세터진도 없고 거기에 물론 이제 오승환이라는 좋은 확실한 세이브 카드가 이제 뭐 시즌이 좀 치르다 보면 합류가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또 불펜진 장필준 선수나 또 우규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저는 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습 경기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작년보다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발에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확실한 원투펀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시즌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두 선수가 어쨌든 지금 안정감 면에서 첫 등판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원태인 그다음에 백정현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죠? 선발이 최채영 네. 네. 이렇게 세 명으로 이제 국내 선발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10승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보이진 없죠. 않아요. 네. 네. 확실히 보이지 않기 없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삼성이야말로 똘똘 좀 뭉쳐서 그런 분위기라도 그런 분위기마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 박사의 저주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어느 한 팀 확 처지는 느낌을 사실 받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KT하고 지금 SK가 지금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경기 굉장히 접전인 경기를 놓쳤지만 투타 밸런스 괜찮거든요.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오히려 SK 쪽 같아요. 지금 이재원 선수가 빠졌거든요. 손가락 골절 때문에. 맞습니다. 주전 포수가 빠지면서 작년 시즌에 백업을 맡았던 허도환 선수 또 KT로 트레이드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촌놈 마라톤이 이번 시즌은 좀 중요하다. 경기 초반, 시즌 초반부터 달리는 게 중요한데 주전 포수가 빠졌다는 이 악재는 단순하게 한 명이 빠진 게 아니라 포수는 투수하고 또 이렇게 마운드에 있는 선발 투수들 뭐 중간 마무리하고 또 호흡을 맞춰야 되는 정말 중요한 위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SK가 약간 초반부터 좀 처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 지금 다섯 경기를 하면서 가장 라인업 변화가 너무 심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포지션별로 이게 좀 새롭게 키스톤 콤비도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센터 라인의 중견수 자리 계속 바뀌고 그게 변화가 이렇게 시즌 초반에 커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계속 바뀌어가면서 네. 하고 있고 그게 정착이 안 된다고 하면 선수들도 헷갈려지는 거거든요. 멘탈적으로 또 좀 약간 도움도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강현 선수하고 산체스라는 선수가 지금 빠졌잖아요. 거의 30승이에요 이 두 선수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잘 던질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27홀드를 작년에 거뒀던 김태훈 선수의 선발 전환이에요. 결국은 김태훈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 때 6이닝이라는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무실점으로. 근데 후반부에 가서 중간 투수들이 무너지면서 게임을 또 롯데한테 내주는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 불펜에 대한 불안 요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아랫돌 빼서 윗돌 끼우는 네네. 네, 그런 느낌의 네네. 아, 운용이 결국은 화를 부를 수 있다. 예, 세게 얘기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예, 한화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봉 박사가 키포인트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발 투수에서 마무리로 이어주는 징검다리를 놓는 필승조가 키가 될 거다. 네. 그게 제일 지금 불안한 초반이긴 하지만 그게 또 한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좀 이유를 들고 싶어서 네. 이제 한화 팀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는
한화라는 팀이 중간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즌 초 지금 힘들게 진행이 되는 게 채드벨 선수의 부상 공백이에요. 2선발. 근데 장시환 선수가 그래도 그 경기를 잡아주면서 잘 메꿔줬고, 그 다음이 장민재 선수, 그 다음 김현 선수 굉장한 피칭을 보여줬거든요. 어느 정도 채드벨 선수의 공백이 있지만 선발들은 잘 꾸려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채드벨 선수도 또 합류를 할 거니까. 근데 중간이 지금 무너지면서 경기를 지금 계속 내줬단 말이에요. 키움전에서 두 경기를 남아 네. 뒤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불펜 투수들의 저조한 그런 컨디션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수비예요. 그렇죠. 예, 네, 수비에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강팀과 약팀을 좀 분리하다 보면 수비력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안정된 좀 수비력이 좀 이어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는 불펜도 불펜이지만 네. 저는 사실 하나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SK전도 사실 2승 1패를 기록을 했고 주말 3연전도 모두 내줬지만 그 이 최근 2년간 그 키움과 거의 파승파패 파승파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접전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접전인 경기를 내줬는데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수비에서 조금 흔들렸지 공격력이라든가 선수들이 뭐 라인업에서 보여줬던 응집력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경기 초반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하위권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팀들이 질 때 너무 무기력하게 져서 아 올해 진짜 이 팀 폭망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네. 전체적으로 5월 5일부터 이제 5월 10일까지의 이 첫 주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즌이 반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네. 보니까 딱 제가 세 가지 단어 한자로 세가 한자로 표현되는 세 가지 단어로 이 시즌 초반의 이슈를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공 콜, 팬. 홈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계를 하면서, 저게 넘어가? 저게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라모스의 일요일 홈런, 좌중간 홈런, 좀 빗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크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의 우측 홈런. 사직구장. 네, 사직구장에서. 이정우 선수의 두 번째 홈런도 약간 사실 빗맞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 고척, 그 우중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람의 순간 저격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죠. 25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홈런이 54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이번 주 27경기가 있었는데 61개 홈런이 나왔습니다. 두 경기를 더 치렀어요. 근데 61개. 그렇다고 보면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고 큰 차이가 아니고 7개 차이야. 아, 두 경기 7개 차이라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팀 타율을 봐야 돼. 팀 타율. 작년 시즌 25경기에 2할 4푼 9리였거든요. 네. 10개 팀 타율이. 근데 올해는 27경기에 2할 7푼 1이에요. 아, 이건 유의미하네. 그리고 또 평균 자책점이 작년에는 4.61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11이에요. 그럼 0.5가 지금 상승이. 근데 장타율 부분도 작년에 3할 9푼 5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할 3푼 6이에요. 한 4푼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볼이 잘 나가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계를 하다 보면 약간 빗맞은 타고 잘 맞은 타고 대충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잡히겠구나. 작년 같으면 아 이거 잡힐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타구들이 담장을 훌쩍훌쩍 넘어가더라. 내가 분명히 중계하면서 보는 타구는 분명히 플라이볼인데 보면 야수들이 안 움직여. 그것도 대형 홈런이야. 살짝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공인구 반발력 한번 그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상 판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쎄해. 네, 진짜요. 약간 쎄해. 사실은 선수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 제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수들도 그렇고 좀 반발력이 다시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이 부분은. 아 타자들한테. 근데 박병호 선수 얘기했잖아요. 좀 나가는 것 같다. 공이 잘 나가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이게 선수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갔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든 타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시즌 초긴 하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공인구 반발 그
검사한 거는 아무 문제 없는 없죠. 걸로. 어. 네. 정상이었죠.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정상범위 안쪽이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이제 공인구 반발력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애로를 많이 겪었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 공인구 떨어진 이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정말 발사 각도를 다시 뭐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시즌을 지나면서 어떤 플랜이 일찌감치 저는 가동이 됐다고 봐요. 겨우내 착실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발사각도보다는 진짜 공을 정확하게 때리면 넘어갈 타고는 다 넘어간다라는 아~ 생각을 갖고, 일단은 공을 정확하게 때리는 데 집중을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시즌 초반 많은 홈런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타자들은. 근데 아까 그 네. 녹화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떤 거예요? 어? 아니 겨우내 힘이 비축돼 있으니까 초반에 잘 때리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네. 있지. 어떤 게 있냐면 그 3월 말에 대부분 이제 시즌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추워요. 낮 경기도 뭐 한 12도, 13도밖에 되질 않고, 야간 경기를 하게 되면 뭐 5도, 뭐 10도 요 사이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투수들은 계속 공을 던지면서 몸이 땀이 나게 되면 열이 나고, 그러면 이제 제 컨디션을 찾게 되는데, 체력적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날보다 훨씬 뭐 좋은 피칭을 가져갈 수 있는데, 타자들은 시즌 초반에 날씨가 춥게 되면 그 또 수비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윙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막히면 어떻게 되나, 배터 끝쪽에 맞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막 손 여기 막 갈라지는 느낌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스윙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에버러지가 떨어지고 장타력이 홈런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8일 만에 개막한 게 네. 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스윙하는 것과 5월 달에 스윙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예. 역할. 예. 하여튼 이건 예. 현장에서 좀 시즌을 더 치러보고 한 50경기 가까이 치러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콜. 콜. 아니, 아, 지난주에 이용규 선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그리고 네네. KBO의 전격적인 다음날 결정이 이용규가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는데 KBO가 오늘 해당 심판들을 전격적으로 2군 리그로 강등시켰습니다. 3경기밖에 안 지났는데 선수들 대부분이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입니다. 저는 야구 보면서 선수가 심판 판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도 물론 왕왕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은데 전격적으로 그 심판진이 퓨처스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어떠셨어요? 뉴스 보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고 어쨌든 이용규 선수는 정말 큰 용기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을 접했을 때 어쩌면 이게 심판진들 쪽하고 소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굉장히 네,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반대쪽 입장에서 들었을 땐 약간 놀라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KBO 리그를 우리나라 야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좀 소통 창구가 돼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좀 더 대화도 좀 선수들하고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다만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건 일관성이에요. 이쪽도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은 다 보이니까 그랬으면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전원다 2군으로 보내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아, 섣부른 예.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사실, 타이틀 나왔습니다. 예, KBO 섣불렀다. 저는 네, 예. 같은 생각이에요. 아, 섣불렀다. 네. 네. 그날 사실 제가 장성호 위원하고 고쪽에 있었는데 네. 이용규 선수가 또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러 가서 하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위에서. 아니, 이용규 선수도 그 결정 보고 좀 위축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위축되죠. 안 되면 사람이 아니죠. 아니, 잠을 한숨도 네.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못 자죠. 그래서 저는 장 위원하고 네. 뒤에서 우리 네. 경기 전에 오늘 경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날 아마 기록 별로 안 좋았죠? 네, 안 좋았어요. 네. 당연히 걱정이 되죠. 네. 본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KBO가 그 언급됐던 5명을 리그로 내려버렸으니 좀 이 KBO의 저는 조치를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KBO는 한국 야구를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백그라운드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 한 명이 정말 용기 있게 자기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만한 사람이 진짜 이만한 아이가 그냥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바로 짓누르면서 그 다섯 명을 2군으로 강등시켰다는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섣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풀어갈 어떤 방향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징계가 나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처사 같아. 다른 분명히 방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서 어떤 그 방법을 강구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심판들을 2군에 내려보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KBO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네. 그 왜 우리가 입대하면 초코파이 좋아하잖아요, 이등병들. 이등병이 초코파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 박스를 딱 주면서 지금 다 먹어. 아, 저는 초코파이를 안 좋아해가지고. 공, 콜 나왔는데 저는 팬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네. 응원이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선수를 긴장시키고 그러는데 팬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중계를 하면서도 확실히 흥이 좀 덜 나는 것 같고 이게 경기 진행에서 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뭐 긍정적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예. 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선수 있다니까요. 아, 있어요? 예. 새 가슴을 가진 투수라든가 예. 뭐 신인 선수들 그리고 정말 그 뭐 불펜에서 굉장히 좋은 공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뭐 제구가 흔들린다는 또 관중의 어떤 그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선수 이런 선수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오히려 정말 그 각 팀에서 야구를 잘한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선수들은 오히려 흥이 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점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끝내기를 치고 만약에 뭐 8회에 뭐 역전타를 쳤어요. 그럼 막 팬들 막 그 열화 같은 성원이 있잖아요. 그럼 막 관윤석 보면서 막 이것도 한번 하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선수들은 조금 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셨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장 의원이. 왜 그러냐면 유명 스타, 최고의 선수 생활을 보낸 분, 저는 백업. 아니, 그건 제가 뭐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서. 이게 어쨌든 팬에 대한 얘기니까. 네. 제가 느꼈던 감정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이 정확한 표현을 해줬다는 게 뭐냐면, 그런 긴장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대타를 나가도, 혹은 뭐, 저는 어쨌든 그런 많은 관중, 팬, 여러분들의 그런 환호가, 막 전율도 느끼고 좋았거든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 백업에 있는 선수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또 긴장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나한테 네. 왠지 이렇게 집중되는 모습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안한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이 백업에 있는 투수들이나 야수들이나 어쨌든 그런 상황을 좀 연출했으면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롯데 오연승도 혹시 아 왜요? 아니요, 롯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관중들이 들어왔으면 더 좋은 성적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연승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어떻게 내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 내용적으로. 아, 내용적으로. 지금도 경기력이 좋지만 관중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경기력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사랑에 푹 빠졌는데, 롯데? 아니요. 아, 저 5강 후보를 뺐는데 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얄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괜찮아요, 뭐. 어차피 지금 이창섭은 다 틀렸어. 저 열카 하면 또 피무치기거든요. 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봤습니다. 예. 예. 우승은 어딥니까? 진짜, 진짜. 와, 훅 들어온다. 하여튼 훅 들어온 것 같은 1인자야, 내가 봤을 때. 저는 키움하겠습니다. 방송을 아시네. 아니. 뭐 제가 몸을 담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선수 전체 이런 분위기를 봐서. 예. 물론 우승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투수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확실한 1선발. 지금은 어쨌든 제이크 브리검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맡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1선발로서의 임팩트는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분명히 연패도 있고 연승도 있을 텐데 그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연승을 이어줄 수 있는 느낌 이게 사실 1선발에서 해줘야 할 역할인데 굳이 네, 비교하자면 네.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만 브리검 선수가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근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뒤에는 조상우라는 또 확실한 세이브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 불펜 투수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경험치를 쌓아서 그걸 누가 만들었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걸 누가 만들었다? 선수들이 만들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경험치들이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크게 지치는 선수들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5번
센지 선수에 대한 공백. 지금 초반에 어쨌든 이태근 선수, 그 다음에 박동훈 선수, 마지막 임병욱. 게임은 임병욱 선수.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메꿔가느냐가 그나마 조금 부족한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센즈가 WAR이 5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결국 5승 6승이 네네. 빈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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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뭐 30홈런 100타점을 사실 네. 한 선수가 메꾸기에는 보이진 않거든요. 결국은 나눠서 가져가야 하는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선수들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박병호 선수가 또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떤 선수가 하나 딱 튀어나와서 그 5번이 강력해진다고 하면 안 그래도 강력하잖아요, 타선이.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만 채워진다고 하면 우승에 좀 근접해지지 않을까. 히어로즈 우승을 예측한 우리 장정석 해설위원. 이용균, 보고 있나? 지난 에피소드, 야구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 봉 박사의 꼴찌 예상. 12. 삼성. 저도 삼성을 하겠습니다. 보험을 하나 드셔야 되는데 저는 두 팀을 꼽았거든요. 아 그래요? 기아하고 하나를 최하위권에 처질 팀이라고. 네. 공동 9위. 아니죠. 어차피 어느 팀을 뽑든 네. 좀 혼은 날 거니까. 네. 저도 그냥 삼성을 뽑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시즌을 치르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버리면 약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육성 모드라는 건 팀이 성적이 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성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리그, 포스트 시즌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이 두 번의 경험은 또 틀려요, 경험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치를 줬다면 성적이 좋아서 포스트 시즌까지 갔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경험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키움이 무서운 거예요.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경험치가 굉장히 선수들이 기량 발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멘탈적으로 오는 것들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피묻히기. 예. 또 있어요? 우선 두산. 두산. NC. NC. 좀 편해. 순위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지금 뭐 순위표 네. 사실 제가 생각했던 순위표가 지금 위에 다섯 팀이 다 네. 있어요. 그럼 롯데? 롯데 LG. 아! 야! 그건 좀 너무하신다. 아니, 조금 너무하긴 한데. 조금 너무하긴 한데. 나 솔직히 롯데를 뺄 줄 알았어요, 장현님. 근데 네. 롯데를 다크호스로 그냥 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다섯 번째를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롯데와 KT. KT. 예. 근데 KT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5선발 5명 선발 투수가 유형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완. 네. 그리고 우완 정통파. 1선발 외국인 선수가 유형이 데스파이네. 네. 2번 선발하고 비슷해요. 유형이. 유형이 비슷하다는 건 구종도 면에서도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데스파이네 선수의 이 구종에 대한 힘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근데 둘째 날 그 2선발이 누구죠? 쿠에바스요. 쿠에바스. 쿠에바스 선수가 던지는 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롯데 타자들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비슷한 유형인데 구위는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쿠에바스 구위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데 전날 너무 좋은 구위를 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1회부터 민병헌 선수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막 과감한 슝이 나오더라고요. 6대 0 만들고 시작했잖아요, 그 경기. 그렇죠. 그나마 네. 그리고 이제 뭐 3번으로 넘어가면 배재성 선수, 김민 선수, 뭐 소형준 선수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배재성 선수는 같은 우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높이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속구에 대한 뭐 변화구 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는 있고 그리고 3연전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긴 할 거예요. 바뀌긴 하지만 1번, 2번을 만나는 날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개 구단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키움이 가장 이상적이죠. 우완, 좌완, 우완, 좌완, 언더. 감독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좀 셔플로 섞이는 그런 선발들을 많이 원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기승전 키예요. 기승전 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키움 그거, 얘기로 네. 가다가 키움. 키움. 아니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아 근데 지난 야구 이야기 시간에 봉 박사가 봉중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키움은 누가 와도 무조건 사랑가는 팀이다. 아니 근데 이거 이 예. 이야기는 봉중근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 예. 많은 그 야구 해설자라든가 야구의 어떤 그 뭐 몸을 담고 있는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장선아가 가도 그럼 4강 무조건 갑니까?
뭐 크게 뭐 다치지 않는 난 논의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네. 뭐 약을 뭐 그냥 놔두고 잘하니까. 네. 네. 아니 근데 그걸 잘 만드신 거죠. 시스템이 네.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누가 감독을 가든 키움 무조건 4강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가 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즌 전체 키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각 팀별로 이 부분만 비교해서 봐도 뭔가 성적이 갈릴 거다, 다를 거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장성석이요? 너무 좀 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시즌을 치르다 보면 원투펀치의 이 느낌이 달라져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치르기 전에 주는 느낌과 예. 초반의 느낌과 대부분 팀들이 외국인 선수가 원투펀치를 맞잖아요. 예. 대부분 팀이 시즌을 치르다 보면 거기서 오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한 원투펀치를 가진 팀은 제가 볼 땐 거의 5강 안에 있어요, 그냥. 아, 원투펀치의 중량감이 결국은 성적으로 이어진다? 네. 물론 3, 4호번의 선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국내 선발까지 가미가 돼버리면 이거는 거의 뭐 우승권 다툼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최근 몇 시즌에 두산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각 팀의 1번, 2번 선발들이. 그래서 그 원투펀치들의 자리매김? 어떻게 자리를 KBO 리그에 적응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그 이 두 명의 축이, 이 두 선발이 4호 선발이 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각 팀이 약한 팀들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패가 끊기고 다시 연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드가 돼야 되는데 연패를 이어주는 완투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승을 못 이어주는 완투펀치들이 있고 그러면 그 완투펀치들의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자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하여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데는 원투펀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투수 모임이잖아요. 원투펀치가 그렇죠. 거의 외국인 네.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야 진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투수들 각 팀이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지금 일단 나오지 않은 선수들도 있거든요. 샘슨도 일단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슨도 어떤 이제 피칭을 또 이제 보여줄지 또 기대가 돼. 네. 거기서 만약에 진짜 샘슨이 한번 확 긁어버리면 이제 부산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 외국인 선수들이 안 좋다? 교체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네. 어떤 경기를 하면서 국제 팀이나 뭐 스카우트 팀에서 확인을 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물론 뭐 데이터는 있겠죠. 데이터는 있지만 지금 당장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고 가져오기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거라는 거죠. 데려와도 2주간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다시 몸 만드는 데 시간 걸리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팀한테는 굉장한 혹시 감독 잠바가 이게 맞아요. 이야. 근데 말씀하시는 게 같이 중계를 네. 제가 한 번 딱 했는데 네. 확실히 저하고는 보는 시각이 저는 요만큼만 본다고 한다면 약간 뒤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약간 크게 보시더라고. 빠져가지고는 진짜 네.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빠져. 약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뒤에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네. 초점은 요만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우리 아, 잘 안 보이던데. 열커? 히어로즈라는 팀을 강팀으로 한국 시리즈의 상수로 만든 감독이시잖아요. 2017, 18, 19, 3년 감독하면서 일단 그 3년의 시간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짧게 한 말씀만 듣고 싶네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억이에요. 좋은 기억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 해설을 시작을 했지만 이 시간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거고 제가 어떤 일을 좀 이뤘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정말 중심이 돼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좋은 선수가 지금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 고맙고 그리고 선수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그 뒤에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잘 이루어져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복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네. 그래서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존중받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감독으로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그래, 대화는 그래도 통했었지. 이런 감독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장정석이라는 좋은 감독이 있었지. 네. 예. 그런 그래, 느낌. 그래. 그 감독님은 그래도 얘기라도 통했어. 사람들은 원래 마지막만 기억하거든요. 네. 아시죠? 그렇죠. 맞아요. 장원준이 했던 말이에요. 2015년 한국세계 우승왕. 사람들은 마지막만 기억한다. 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네, 뭐요? 한 줄이야. 제가 이제 해설 이제 시작하시는 장 의원님께 덕담을 하나 드리자면, 글쎄,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준비를 하니까 한 경기 중계를 하면. 근데 중요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심은 저는 팬들이 듣는 시청자들이 알아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설은 준비한 만큼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인정. 네. 가장 준비 많이 하는 진정한 준비된 해설자입니다. 네. 우리 장성호 해설자. 네. 마지막이 중요하다면서요. 좋다. 이게 근데 진짜 가장 필요한 부분 같아요. 준비라는 단어가 저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거고요. 네. 솔직하게 가는 그게 좋습니다. 게 예. 솔직한 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도 그냥 다른 분들이 방송을 하던 인터뷰를 하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솔직하다. 아, 좀 만들었네.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송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카 야구 이야기 오늘 장장, 투장스 우리 장정석 위원, 장성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보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시즌 초반이잖아요. 프로야구 스카우팅 보트 2020 이 책이 아직도 유효하다. 저희가 마지막 다섯 권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해설위원의 중계석에서의 입담, 거침없는 입담, 그리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해설 기대하면서 오늘 엘카 야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